자, 여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은 성격이 아주 고약하신 하나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해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가봅시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란 것은 지금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생명과 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 4절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런 질문을, 그렇죠. 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쫓아내 버렸어. 이제 11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뭐 그렇게 골치 아픈 건 아닌데,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이 3절, 3장 맨 마지막 3절은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바로 해석을 하려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거쳐서, 그래서 이 3장에 와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좀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장, 2장, 3장을, 특히 이 2장과 3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왜? 이 창세기 1, 2,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냐. 거기 딱 나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 그럼 하나님은 이 아담과 이브를 어떤 식으로 상대하느냐.
그게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우리들의 상식대로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주 고약해요. 그렇죠? 죄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나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쫓아내버렸어.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결론을 내고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정말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담과 이브는 구원받은 그 증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런 의견에 대한 전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의견들이에요? 조건적. 죄 지었으니까 나가 너희들. 이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생할까 하노라. 아담과 이브가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영생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 해석이 진짜 옳은 해석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이제 한번 보면 이렇게 공동 번역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즉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다. 이런 번역입니다. 공동성경. 그다음에 세 번역.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이게 상당히 정확한 번역입니다. 혹시라도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과 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제일 여기 보면 혹시라도 그가 이제 이 번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이 많이 보는 생명과 나무도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이거 이제 혹시 아마도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번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다 다른 것만 봐도 이것은 심히 혼란스러운 성경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현대어로 번역한 것을 한번 봅시다. 현대어.
이제 우리처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나무를 따먹었다가는 죽지도 않고 영영 살겠지 하셨다. 이거는 전혀 뭐 하나도 안 땡기네요. 자, 이렇게 번역된 대로만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원본이. 원본은 그 원본은 그 구약 성경 원본은 모세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모세 그 하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고 그것을 다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책.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자, 모세가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기록해서. 그리고 그 책을 뭐라 그랬다고? 언약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있으면 이 언약서 안에 창세기가 들어 있었던가? 그래서 이게 보관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를 보관하는 보관 궤를 무슨 궤라 불렀다? 언약 궤라고 불렀다. 예. 네. 근데 그 언약 궤는 완전히 타버려서 그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어. 그때 그 성전에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관했던 그것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원본은 없어요.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마태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각 교회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구약 특히 모세 율법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원본을 타나크라고 그래요. 타나크. 근데 이 타나크는 소실돼 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실되기 전에 그거를 필사를 했다고. 그 타나크 원본을 사람들이 그 원본을 베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제일 오래된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타나크는 없어져 버리고 지금 필사본만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뭐 70인역 뭐 이렇게 한데 다 필사본들이. 정말 그 타나크 그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기에는 과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믿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마디 저의 입장을 딱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이게 영생할까 아마도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면 perhaps입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pen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영생할까. 영생해서는 뭐요? 안 되는데라는 부정적인 뜻입니다. 펜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영생해서는 예? 안 되는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는 거라는 결론이 이 펜 단어 하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펜이 있다고 치면 아마도 얘들이 죄를 짓고 이 생명과 나무를 따먹으면 그 생명과 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자도 그 하나님 좀 성격이 어떻게 좀 고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예. 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을 쭉 읽어보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구원했어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여기 딱 요 창세기 3장 22절만 봤을 때, 아마도 이걸 따먹고, 얘들이 이걸 따먹고, 영생할 것 같은데, 이제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네?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예? 네?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 얘기를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안 하더라도 상식선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란 분은 모든 것이 뭐예요? 확실한 바입니다. 하나님이 애매하게 아마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뭐예요? 그런 말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지. 아마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이 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 22절에는 저는 없고 이 번역자들이 이 필사본자들이 펜이란 걸 어떻게 아마도라는 이런 거를 끼워 넣었다. 전 이렇게 보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필사본자들의 생각에는 아담과 이브가 생명과 나무를 먹고 영생해야 되는데요. 안 돼. 왜? 필사본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니까? 조건적 생각이니까. 조건적 생각대로 하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 그런데 회개한 흔적이 회개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저의 견해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맞다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아도 어떻게? 일단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거를 번역하고 필사하신 분들이 조건적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보니까 아마도 얘가 그 이러면 영생하면 안 되는데 왜 회개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보고 번역을 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주장이면 그 거청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설명을 하려면 이거 그 뭐 지금 요 성경절 한 절을 가지고는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23절하고 24절이 또 문제가 돼. 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아내버렸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펜이 아마도라는 게 있는 게 뭐예요? 있어야 돼, 또. 아주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창세기 일단 2장으로 1장부터 다시 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줄여서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 2장 7절에서 창조하시죠.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이제 살아나면 살아나서 처음으로 대화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라기보다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말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여기는 중요한 게 사실은 알게 하는 나무. 이 알게 하는 나무를 지식의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 됐다. 이 번역이 정확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tree of life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the tree of 뭐예요?
knowledge. knowledge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인데 어떤 지식의 나무? 선이 뭐며 악이란 것은 뭐냐는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라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쭉 생략을 하고 내려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거 아주 구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각종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의미는 여러 종류 모든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여드리면 동산의 모든 나무, 그렇죠? 이게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영어로는 freely 그랬습니다. 자, 이 2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 동산에 여러 모든 나무들이 다 있어.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완전한 뭐를 준 거예요?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준 겁니다. 첫째, 이거는 못 먹어.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죠. 동산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지식의 나무도 먹을 수 뭐예요?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나무예요. 예. 네.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간과해 버려. 예. 네. 성경대로 하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을 네가 뭐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자,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준다?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준다. 이 말입니다. 내 허락받을 거 없다. 너희들의 뭐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모든 나무를 먹어라. 여기서 이제 이게, 이거는 제가 당당히 제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문법적으로 분명해.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다 성경을 조건적으로 읽기 때문에, 조건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 네가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혼낼 거야. 그게 무슨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네가 이렇게 내 말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지만 네가 안 따라주더라도 너에게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게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읽어버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동산의 각종 나무는 내가 허락한다 먹어라. 그러나 그 선악과 나무는 뭐요? 못 먹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먹을 것을 누가 지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쪽은 다 먹고 이거는 뭐요? 먹으면 안 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그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야. 동산 뭐든, 뭐든. 그래서 모든 이 영어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You are free. You are free. 말은 뭐야? 너는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자유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 You are free. 뭐 하는데 free? 자유롭다. 먹는데 to eat. 뭐로부터? From. 자, from 무슨 tree? Any tree. Any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든지 any라고 할 때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거라도 좋다. 네 마음대로 골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이 연애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여러분을 데리고 백화점 안에 탁 가서 이 백화점 안에 있는 백화점 안에는 옷이 많아. 네 마음대로 골라라. 이런 얘기. 애니가 들어가면. 그래야 자유롭잖아. 그런데 백화점에 딱 들어가서 이쪽 편은 좋아. 그런데 이쪽 편은 안 돼. 그러면 그건 자유 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창세기 2장을 읽을 때부터 이미 우리들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다들 조건적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안 거쳐. 그러니까 이쪽은 먹고 이쪽은 뭐요?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할 수는 뭐요? 없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버려. 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뭐요? 너무너무 익숙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any tree. 그래서 이 any란 말은, 옛날에 이제 우리 제가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한국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딸들 데리고 쇼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이 막 수시로 바뀌었는데, 막 시간은 막 자꾸 가고, 막, 근데 얘들은 이 쇼핑할 때는 시간이, 시간 개념이 완전히 막 없어지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근데, 먼저, 그 옷 스타일들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입지 못하는 그런 괴상한 스타일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딸들에게 어떻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죠. 자, any tree in the garden. 자,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너는 뭐다? 너는 자유롭다. You are free.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드디어 석방이 됐다.
그러면 감옥 쪽에서 뭐라 그래요? You are free to go anywhere you want. 자, 지금부터는 너는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너의 마음대로 갈수 있다. 감옥에서 못 가잖아. 그래서 any place, anywhere you want to go, you are free.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you are free라는 말을 참 잘해요. You are free 이러면 선택은 나한테 달렸어. 그런 얘기예요. You are free. 자, 그래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에 있으나라는 건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너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 그러니까 일단 선택권은 100%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는 먹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죽기 때문이다. 죽기 때문이다.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아지. 내가 못 먹게 하는 거는 그렇죠. 왜?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어야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저에게 이제 아들이 있다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삼성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참 좋은데 일을 하는데 뭐요? 죽으라 하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 그래서 꼭 일하는 기계처럼 살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일만 알고 출세만 알고 이제 출세란 게 뭐예요? 삼성 안에서 어떻게 승진하는 거지. 자꾸 그것만 알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거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좀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 마음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아들은 막 그 승진밖에 몰라. 그러다가 이제 아들도 아하 이제 몸에 이상도 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만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저 삼성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일만 죽고 승진만 하다가 끝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는 이렇게 살기보다는 좀 폭넓게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 제가 배낭여행을 온 세상을 좀 둘러보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이때까지 공부만 했는데 그런 나를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상구 아버지는 뭐라 그랬게? 자, 역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기부를 했어. 이거
가지고 걔가 모아놓은 저축해놓은 돈도 있지만 1,000만을 탁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이 세계 지금 현재 국가 수가 220몇 개국인가 그렇대요. 이 세상에 있는 이 22몇 개국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네가 여행을 가든 너는 자유다. 네가 여행 갈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너에게 달렸다. 그러면서 뭐라 할게 제가. 그런데 네가 어느 나라를 선택하는 건 너에 달렸지만 나는 너에게 하고 싶은 부탁인데 그것은 뭐예요? 북한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잘못하다가 뭐예요? 거기 가면 죽는 수가 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러나 이미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아들이 북한에 간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은 이미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어떻게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지 않았으면 막지 못했습니다. 왜 막지 못했어요? 선택의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럴 때 그 아담과 이브가 죽을까? 안 죽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따먹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먹으려고, 선악과 따먹으려고 손을 착 내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가 먼저 따먹었거든요. 그 여자가 손을 탁 내밀 때 하나님이 그 뻗친 손을 따먹기 열매를 과일을 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딱 때리면서 뭐라 그래야 돼?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년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 그거를 안 해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피를 흘리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거예요. 또 따먹지 못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면 선악과 나무를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았을 리도 없어요. 아예 선택이 없어. 여기 있는 거 먹어. 다 먹어. 너희 먹지 못하는 거는 내가 다른 데다 숨겨놨어. 너희들은 그 근처도 가면 안 돼. 그렇죠. 뭐 하려고 안 먹어야 될 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람이 실제로 자기 스스로 따먹을 수 있게 해놓았을 리가 없죠. 선택권을 100%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그 여자 이브는 그것을 따먹을 수가 있었고 그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을 거역했단 말입니다. 선택은 했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죽음을 선택했냐? 그러면 죽어버려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영생을 회복해 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선악과 지금 제가 볼 때 참 심각한 문제점은 이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이 전적인 인간에게 전적인 선택권을 준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에 여러 가지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를 보시려고,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이게 별로 중요한 성경절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딱 두 사람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동산에는 그 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동산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이 동물들 여러 가지 새, 짐승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이름 짓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해야 돼. 그렇죠? 예. 네. 자식 이름을 누가 지어야 돼? 예. 네. 내가 짓고 싶은 이름을 붙여야지. 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보고, 네가 다 지어라. 그것도 뭐예요? 너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히 이런 말을 써놨죠.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의 선택과 의견을 전적으로 어떻게, 네, 따랐다. 이 말이에요. 자, 자, 이제 우리가 요 정도를 해놓고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만 일단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 시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자, 지금 뱀이라는 것은 아주 간교하다. 이건 지금 뭐를 예고하고 있습니까? 뱀은 이제 그 악령의 우두머리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욱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꼬시고 속여서 꼬셔서 꼬시는데 간교한 여자라 그러면 어떻게 착한 남자들을 어떻게 너무 뿅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꼬셔서 빼먹을 거 다 빼먹는다는 얘기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간교한 사단을 만나게 됐다.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이 이브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자분도 한번, 자, 뱀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 맛있는 과일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하나도 못 먹게 하시되나? 모든 나무를 못 먹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어이고. 예? 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나무를 다 먹어 자유롭게 너희들의 선택대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나무? 모든 나무예요. 이 모든을 잊어버리면 금방 조건적으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뱀이 질문을 했으면 여자는 뱀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해야 되겠죠? 이거는 뱀이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간교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간교하게 물어본다는 것은 혼란시키기 위하여, 속이기 위하여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여자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여자는 뱀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착해. 그렇죠? 아직도 죄를 지어본 일도 없고 너무너무 착하. 그런데 이 뱀은 간교하게 하나님이 온통 뭐를 주셨는데 100% 자유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마치 뭐요? 자유 선택권을 전혀 주시지 않고 이 모든 나무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뱀이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여자가 대답할 수 있는 길이 두 길 딱 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여자. 첫 번째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너는, 뱀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하고 정반대로 말을 하냐? 너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동산에 있는 뭐요?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으라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끽 소리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그러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어. 왜? 뱀은 뱀도 이상하구나. 왜?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하고 네 얘기한 거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 너 왜 그래?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어떻게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으라 그랬다.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 이브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의 특성상 그러진 못했어요. 왜? 만약 이브가 그렇게 얘기하려면
안다면 그거는 그 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똥 만드는 거야. 그렇죠? 뱀을 어떻게 너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릴까? 그렇죠? 뱀은 사실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는 것을 뱀은 거꾸로 뒤틀어가지고 하나님은 참 이렇게 맛있는 게 과일이 많은데 하나도 못 먹게 하든 이래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수작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해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써먹어 이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 여자 친구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만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남자가 선뜻 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기도 그렇고 조금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간교한 그 여자의 친구가 그 친구가 간교하단 말입니다. 그 순진한 그 사랑에 지금 빠져 있는 여자 보고 야 너를 그렇게 사랑하냐 그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근데 지금 너희들 만나기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잖아. 그런데 내한테 선물 하나도 해준 게 없다며? 이런 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이게 간교한 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글자만 보면 안 돼. 그 글자 뒤에 숨어 있는 그 미묘한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여자가 그거를 탁 받아치면서, 아니, 너는 이상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렇죠?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어도 좋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의 대화 방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어떻게? 묵사발 만들잖아. 여자들은 대화하는 거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요. 옛날에, 자기가 동의 안 해도, 동의하는 것처럼 하고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넘어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데, 이제 친구가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해도, 이 친구 대접을 해준다고, 뭐라 그래요? 어머, 그렇구나, 예. 그 시기에 지금 이 여자도 아주 착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단번에 그걸 뭐라 그래요? 직격탄을 안 날려. 그렇죠? 직격탄을 안 날리고 자꾸 빙빙 돌아서 얘기를 하잖아. 직격탄은 뭐예요? 뱀아,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00% 선택권을 줬다. 근데 이 여자는 너무 착하기 때문에 직격탄을 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못 먹게 한 거는 선악과밖에 없어. 그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 이 먹어도 좋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먹어도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자유롭게 먹으라.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
먹어도 좋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어떻게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먹을 수 있다, 먹어도 좋다 이 말을 그 말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먹으란 말은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는 may입니다. You may eat. 그러면 먹을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뭐요? 있으나 이 말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간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여기 자 이 이제 여자가 한 말입니다. 이 하얀 부분 뭐가 틀렸어요? 아, 첫째, 뭐든 빼먹었어. 뭐든 빼먹었어. 그렇죠? 뭐든 빼먹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먹으란 말도 빼버렸어. 자유롭게 먹으란 말 대신에 뭐예요? 먹을 뭐? 수 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네. We 뭐요? We may. 네, may. May는 자유롭단 말이 아닙니다. 허락하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맨날 뭐든지 허락하고, 그렇죠. 우리의 선택은, 선택권은 없다는 뜻으로, 예, 네,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 여자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얘기해버린 겁니까? 조건적으로 얘기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자기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말해버렸어.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았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일부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그래서 영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그냥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오해해버려서 조건적으로 오해해버리니까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하나님을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줄 알았을 때는 아주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방문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오신다! 그러고, 아빠! 하고, 그 퇴근하는 아빠를, 그렇죠. 반갑게 맞이하고 팔짝팔짝 뛰는, 그렇게 기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오는 소리가 들렸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따먹지 말란 걸 따먹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혼낼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사단은 무엇을 주장했다?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왜?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면 이 온 우주 정부는 어떻게 된다? 혼란 상태에 들어가서
통제 불능이 된다. 그렇잖아요. 왜? 이제 사단은 천사장이었거든. 루스벨이라는 천사장이었어. 천사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어. 하나님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야. 처음에는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왜?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기를 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떡할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용서해. 그럼 또 해. 또 용서해. 그럼 또 다른 놈이 해. 또 용서해. 통제불능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루스벨 천사장은, 하나님, 조건적으로 통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니까?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생명 주려면 무선적으로 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조건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내고 벌 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없는 분이 돼버려. 그래서 벌어진 비극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요 부분부터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디서부터? 예, 네, 여기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한 순간부터 인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갑자기 무서워졌고. 그래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빨가벗어도 어떻게? 뭐,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고, 너무 자유, 모든 것이 자유. 근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딱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 부분이 좀, 자기들이 볼 때 갑자기 뭐요? 좀, 가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내가 가리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 아무리 부족해도 내 부족한 것을 자유롭게 어떻게 드러내.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는 순간부터 벌 주실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좀 뭔가 이 부분은 좀 깨름직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려야 되겠다. 숨기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숨기는 것이 뭐예요? 자유인데.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나니까 자유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네. 하나님이 방문을 할 때마다 그렇게 기뻤는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오시면 무섭다 이 말이야. 숨자.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변했다 이 말입니다. 변하니까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곧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와서 너희들 대신 죽고 너희들은 다시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마. 예. 네. 그 약속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거는 오늘 저녁 시간에 하고, 그래서 희망하건대는, 오늘 저녁 안에 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을 다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식사 시간에 좀 돼서 그냥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2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 사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간은 그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실 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만들 때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싶어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사랑이란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떠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랍게도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 그 선택을, 선택권을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천국을 갈 거라는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 그 악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